안녕하세요.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.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에게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. 추석 기간 동안 서류 접수를 마감하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긴 연휴 기간을 보내다 보면 자칫 취업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을 텐데요. 기업 공채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미리 체크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에는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0 미래직업 박람회 현장의 생생한 모습 전해드리고요. 9월 17일 금요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.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아보는 성공 직업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편견과 또 오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도움 말씀 위에 CS솔루션 대학사업팀 문성수 팀장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취업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오해들, 예를 들자면 면접에서 인사 담당자가 질문을 많이 하면 면접자는 취업이 보장된다라든가 또 취업에 있어서 외모는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을 텐데요. 네,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서 오늘 날로 구직이 어려워지고 취업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심각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요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작은 소망은 자녀가 아침에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라는데요.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흔히 듣고 앞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몇 가지 편견과 오해의 진실을 알고 구직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이 구직자들의 편견과 오해,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. 먼저 첫 번째 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그 직업을 가지려면 꼭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실질적으로 한 IT 회사에서 신입사원 전부를 비전산 전공자로만 100% 채용해서 일정 기간 IT 교육을 시켜 현업 부서에 배치하였는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 IT 전공자보다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네. 인사 담당자가 볼 때 지원 분야 관련 전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분야 아르바이트, 경력, 자격증 등이 입사 평가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흔히 전공보다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꼭 지원하는 분야가 전공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네, 물론 지원 분야가 본인의 전공과 맞고 그에 맞는 스펙이 따라준다면 취업에 있어서 지원 분야가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입사 평가에 있어서 합격이 당락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겠죠. 네, 그럼 구직자들이 가지는 이 취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, 실제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취업이 보장된다, 뭐 이렇게 믿고 있을 텐데요. 인사 담당자들이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잘 모르면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실제 입사할 때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입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입사 이후 조직이나 인생에서의 성공은 SIST 성공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공에 대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. 오히려 영업 등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명문대보다도 비명문대 출신의 성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중요한 것은 기업이 볼 때 명문대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. 네,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무래도 명문대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고 또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밖에는 또 어떤 편견과